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는 달콤한 초콜릿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초콜릿을 감싸고 있는 포장은 은박지처럼 생긴 호일이 대부분입니다. 종이나 비닐이 아닌 은박지, 바로 알루미늄 호일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알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입니다. 우선 열 전도율입니다. 알루미늄 호일은 열 전도율이 높은데 그만큼 열 에너지를 더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곳으로 빠르게 분산시켜 초콜릿이 빨리 녹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비차단 효과도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원형 그대로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고 얇게 포장이 가능하다 보니 부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 은박지 포장이 대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. 종류마다 다르지만 초콜릿이 녹는 온도는 대략 30도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초콜릿을 사서 보관하더라도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.